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경로설과 관련해 저희가 새로운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이 VIP 경로 발언, 그동안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한 사람만 들었다고 주장해왔는데 공수처가 최근 또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로부터 나도 VIP가 경로했다는 말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VIP, 즉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하는 바람에 경찰 수사 이첩까지 번복하게 된 것인지를 가리는 게 이번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입니다. 공수처가 이 VIP 경로설과 관련해 새로운 진술을 확보한 건 최근입니다. 해병대 고위 간부를 소환했는데 이 간부가 지난해 8월 1일 회의를 전후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VIP 경로에 대해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이날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최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걸 보류하라고 지시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외에 VIP 경로 발언을 들었다는 증언이 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전 단장이 이 얘기를 들었다는 시점은 이보다 딱 하루 전인 지난해 7월 31일 김사령관 독대 자리에서입니다. 결국 김사령관으로부터 해병대 고위 간부 2명이 하루 간격을 두고 VIP 경로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셈입니다. 이런 만큼 공수처는 김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VIP 경로 발언의 진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사령관은 VIP를 언급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시간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경로설에 대한 질문 있었는지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하지만 VIP 경로에 대해 김사령관의 발언을 들었다는 추가 진술을 확보한 공수처는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VIP 경로를 김사령관에게 전한 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또는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 지목돼 이들에 대한 조사도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 VIP 경로 발언을 놓고 공수처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대질 조사가 이뤄지나 했는데 김 사령관이 끝내 거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김 사령관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대질을 하면 조사실을 나가겠다고 강하게 반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입니다.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어제 공수처에 다시 소환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14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팀은 이날 밤 9시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의 대질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못했습니다. 오늘 혹시 대질 신문 거부하신 이유가 뭔가요? 오히려 대질을 하는 게 해병대에 이롭다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 특정 등을 놓고 VIP가 경로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안 했다는 김 사령관은 공수처에 여러 차례 요청해도 박 전 단장과의 대질을 거부했습니다. 대지를 하면 조사실을 나가겠다며 강하게 반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해 시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준다는 이유였습니다. 무모하게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오동훈 신임 공수처장은 취임식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을 탄생시킨 것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해달라는 염원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외풍을 막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최상병의 목숨을 앗아간 무리한 수색 작업이 어쩌다 벌어진 건지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녹취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수색 작업 전날 현장 지휘관은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걱정하는데 수색을 중단하란 말은 없고 임성근 사단장이 수색을 정상 진행하란 명령을 내렸다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민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무리한 수색 작전의 책임은 본인이 아닌 현장 간부들에게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종 사고 발생 하루 전 현장 간부들의 대화 속에는 반대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장 지휘를 맡은 포대장은 작전 통제를 담당하는 7여단 소속 A장교에게 비가 많이 온다며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와.
지금 아직 사단님 아직도 계십니다. 지금 방금 연원님 안 그래도 전화 오셨는데 사단에서 안 그래도 물어봤는데 육군부대 철수했냐라고 물어보셔서 철수했다라고 했더니 니네는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연원님 지침 받고 저희 전생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A 장교는 사단장이 아직 수색 현장에 남아 있다며 수색을 정상 진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방금 연원님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신데 하라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라고 하라고 하셨답니다. 사단장님께서. 사단장이 현장에 있으면서 수색 정상 진행을 말하는 등 현장 지휘관에게 충분히 압박으로 작용할 정황이었던 겁니다. 현장에선 사단장이 복장을 질책하는 등 지휘관들은 위축돼 있던 상황. 사단장의 지시 정황은 잠시 후 이어진 포대장과 여단장의 통화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정식으로 철수시키는 네. 상황이 애매해. 내가 그 사단장에게 몇 번을 거리 드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전날부터 뭐 알잖아. 예예. 예. 강인하게 해야 이게 하루 이틀 갈 거다. 전날부터 막 사기 떨어져서 그러면 안 된다. JTBC 김민관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수사 외압을 받았고 부당한 보직 해임을 당했다 판단하고 작성한 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소위원장이 의도적으로 보고서를 묻혀버리겠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부당한 외압을 받아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권위 조사관들이 두 번이나 보고서를 만들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 만에 안건에 올라갔습니다. 당시 보고서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활동은 수사가 맞다.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은 이첩보류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건 부당한 외압이다.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사실상 박 전 단장의 주장을 모두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소위원회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장일치여야 의결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김용원 소위원장이 3명 위원 중 2명이 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냈다며 일방적으로 기각해버린 겁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나눈 김 보호관은 태도가 돌변하여 긴급구제 안건을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게 방해하더니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이던 김 소위원장이 통화 이후 태도가 바뀌었단 겁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위원장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머릿수 빼앗기 전쟁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당장 민주당은 17명의 이탈표를 위해 국민의힘 의원 모두에게 편지를 보내는 동시에 설득 가능할 것 같은 의원들 개별 접촉에도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진들을 불러모아 표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개별 의원들의 양심에 호소하며 최상병 특검법에 소신투표 해달라고 했습니다.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합니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 눈치만 보고 수사에 진척이 없다. 용기 내 사단장을 고소한 아들을 볼 낯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생존 해병 어머니의 편지도 함께 보냈습니다. 또 설득이 가능할 것 같은 국민의힘 의원 7, 8명도 개별 접촉 중이라고 했습니다.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는 오늘 공개회의석상에서 국민의힘 의원 113명 전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찬성 표결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분 한 분 성함을 불러봅니다. 강기훈 의원님, 강대식 의원님, 강민국 의원님. 국민의힘에선 김웅, 안철수 의원에 이어 유희동 의원까지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위기감이 고조됐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을 불러모아 이탈표 단속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서 당론으로 다 같이 힘을 모으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여야 합의 없이도 28일 최상병 특검법 본회의 표결 방침을 밝혔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결국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이 판단한 건데 어제 조사에서도 김 씨는 술은 마셨지만 만취할 정도는 아니었고 사고도 술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다. 운전자를 바꿔친 것도 전혀 몰랐다. 주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구속 위기에도 김 씨는 내일 모레 콘서트는 강행하겠다고 밝혔는데 먼저 정인아 기자입니다. 김호중 씨는 어제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건 인정했습니다.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소주를 10잔 정도를 녹차와 섞어 마셨다고 했습니다. 만취할 정도가 아니었다며 사고는 블루투스를 만지다가 났다고도 했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운전자를 바꿔치고 블랙박스 저장칩을 매니저가 삼켰다는 건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음주사고 이후에 자리를 이제 벗어난 걸 다 알고 간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부장이 판단한 것 같아요. 경찰은 사고 전 유흥주점에서 탄 차와 사고 이후 경기도의 호텔로 갈 때 탄 차에 있던 블랙박스 저장칩도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메모리 카드가 호중이 차 한 대는 본부장이 삼켰다 그러고 두 대는 원래 없었답니다. 소속 연예인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아예 빼놨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김 씨와 김 씨 소속사 대표, 블랙박스 저장칩을 삼킨 매니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 소속사는 내일과 모레 예정된 공연만 하고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날짜가 언제 잡히느냐에 따라 아예 공연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경찰에 출석해 팬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겠다고 했지만 취재진을 피해 지하로 들어갔던 김호중 씨. 어젯밤 나올 때도 귀가를 거부하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기자들이 있다며 조사가 끝나고도 나가지 않고 6시간 넘게 버텼는데 한때 검찰 수장이었던 전관 변호사는 절대 1층으로 못 나간다며 김 씨를 극단적으로 압박하지 말라고까지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고급차 한 대가 경찰서 지하로 내려갑니다. 취재진을 피해 숨어서 들어가는 가수 김호중 씨가 탄 차입니다. 한때 검찰의 수장을 지낸 막강한 전관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경찰 조사는 3시간 만에 끝났고 취재진은 경찰서 정문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6시간 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났으니 나가라고 했고 지하로 가는 문은 열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 씨와 김 씨의 변호인은 취재진이 있는 1층으로 나갈 수 없다며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김호중을 극단적으로 압박하지 말라는 취지로 경찰에 강하게 항의한 걸로 파악됩니다. 김 씨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면서 카메라 앞에 설 거면 조금 더 격식 있는 모습으로 서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지난 20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국민들에게 입장 표명을 하려 했는데 경찰 사정으로 조사가 연기됐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막상 경찰에 나와서는 입장문과 정반대 행보를 보인 겁니다. 김 씨는 결국 6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되지는 사람이에요.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김 씨 변호인은 경찰 서장을 언급했습니다. 규정상 경찰청 공보규칙 16조를 보시면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경찰 관서의 장은 피의자 출석 조사에 있어서 사진 촬영 등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보호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 측은 귀가하는 피의자를 숨겨서 보내주란 공보 규칙은 없다고 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까지 버리며 도망치다 이틀 만에 검거됐는데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다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경찰차가 골목으로 들어가고 뒤따라 구급차도 들어갑니다. 어제 낮 어머니가 연락이 안 돼 찾아와 보니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 주인인 50대 여성의 시신에서는 목 졸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여성이 평소 남자친구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날은 이렇게 막 멍이 들어서, 주위가 멍들어서 다니고 막 이랬는데. 남자친구의 의심이 문제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혼자 거짓말 시키고 다른 데 바람피를 당했다. 그런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경찰은 이 남성을 쫓았습니다. 22일 낮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나와 차를 타고 경북 문경으로 갔습니다. 차를 버리고 다시 도망쳤지만 결국 어제 저녁 경북 상주에서 붙잡혔습니다.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해 다퉜다고 했습니다. 범행 당일에는 화해하려고 갔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해 화가 나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진 19살 이효정 씨. 가해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때린 건 맞지만 사랑해서 그런 거라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흰 모자와 마스크를 쓴 이 남성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전 여자친구 효정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입니다. 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입니다. 상해치사 스토킹 혐의 인정하십니까? 대답은 없습니다. 김 씨는 때린 건 인정하지만 스토킹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헤어지고 만나기를 반복했을 뿐이고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항변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도 모르셨어요? 사건 당일 밤새 연락해도 차단하자 효정 씨 자취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뇌출혈이 생길 만큼 때렸고 효정 씨는 열흘 뒤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의료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까? 표정 변화 없는 김 씨. 고등학교 시절 만난 효정 씨를 따라 같은 대학 학과에 진학할 정도로 집착했습니다. 그렇지만 효정 씨가 사망한 뒤엔 이제 더 좋은 여자 만날 거라고 주변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결국 김 씨는 단 한 번 고개 숙이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오는 25일 미뤄둔 장례를 치릅니다. 시민단체는 효정 씨 추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최근 서울대에서도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죠.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이런 식의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고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많습니다. 이런 성착취물들을 최근엔 인공지능 AI가 바로바로 찾아내 삭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학년 여자아이가 성착취물 피해자가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11살 여자만 들어오라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노예 놀이를 하자고 했고 가벼운 벌칙이 오갔습니다. 친분이 쌓이면서 조금씩 요구가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됐을 때 뭐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어디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방을 만든 건 22살 남성이었습니다. 이른바 그루밍을 한 건데 일단 사진 한 장을 받자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나랑 뭘 해주면은 뭐 내가 이걸 더 이상 안 퍼뜨리겠다. 혹은 나랑 이거를 뭐 해주지 않으면은 더 퍼뜨리겠다는 식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에 빠집니다. 부모에게 혼날까 두려워 피해를 숨깁니다. 그러는 사이 성착취물이 얼마나 어디까지 퍼질지는 알 길이 없어집니다. 피해가 계속되면서 신고가 없어도 아동 성착취물을 찾아내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경찰이 아닌 서울시가 나섰습니다. 화면 속 얼굴과 주변 사물을 검색해 미성년자 단서가 나오면 즉시 삭제합니다. 인형, 학용품, 교복, 아이 방에 흔히 있는 물건입니다. 얼굴이 안 나와도 이런 걸 인식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판단합니다. 여고생 등 특정 단어가 들어간 게시물도 찾아냅니다. 이런 영상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90초입니다. 발견한 착취물은 바로 삭제하되 피해자들이 훗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따로 모아두기로 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정부가 해외 직구 규제 대책을 철회한 걸 놓고 설익은 대책을 검증 없이 내놨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뒤늦게 정책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인 건지 혼선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엔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대통령실과 금융감독원이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최근 해외 직구 금지 정책 혼란을 계기로 고위당정 정책협의회를 만든 겁니다.
기존의 고위 당정협의회 이외에 추가로 정책실장과 당 정책위의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하는 주관회의를 별도로 만들어 부처 간 정책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취지의 회의가 시작된 첫날, 이번엔 대통령실과 금융당국 간 공매도 재개 시점을 놓고 엇박자가 감지됐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지난해 11월부터 금지해온 주식시장 공매도에 대해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이 사견임을 전제했지만 전면 금지된 공매도를 조만간 일부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원장의 개인적인 희망이라며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재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직구 금지 논란 이후에도 정부 정책 혼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엔 국토부와 경찰청이 일부 고령자의 운전면허를 제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뒤 고령자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자 하루 만에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분당과 일산 등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죠. 올해 최소 2만 6천 가구가 첫 재건축에 들어가는 선도지구로 선정됩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은 상황이라 정부가 계획한 시간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30년이 넘은 일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3천 세대 가까운 4개 단지를 하나로 묶어 재건축을 준비 중입니다. 누수라는 문제도 있고 특히 겨울에는 좀 별로라든지 도시가 이제 늙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때 해야 된다라는 마음들이 다 가지고 계시고 오늘 정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5곳의 재건축 규모는 총 2만 6천 가구입니다. 여기다 각 지자체가 최대 50%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분당의 경우 최대 1만 2천 가구로 역대 가장 큰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과 맞먹습니다.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에서 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 관심을 모았던 선도지구 선정 기준도 공개됐습니다. 주민 동의가 가장 큰 대점을 차지했고 세대당 주차 대수가 적을수록 또 많은 단지가 뭉칠수록 선정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빠듯한 일정입니다. 오르다가 또 조금 부합하고 있어요. 재건축이 그렇게 막 빨리 진행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정부가 재건축 사전 절차를 대폭 줄였다지만 여러 단지가 묶이는 통합 재건축 특성상 얼마나 속도를 낼지 미지수입니다. 훌쩍 오른 공사비로 분담금이 오를 가능성도 있는데 정부는 선도지구의 경우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앞으로 식당이나 주점에서 소주를 한 잔씩 잔술로도 사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우회적으로 허용되어 왔는데 이번에 아예 모든 술을 잔술로 판매할 수 있게끔 관련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소비자들 반응은 어떨지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장님 잔술 한 잔 주세요. 아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 낙원동의 한 가게. 손님들이 1,000원을 내고 막걸리 한 잔을 사 먹습니다. 한 병 먹고 뭐 두 병 먹고 하다 보면 한 2-3만 원을 가져야 되는데 안주 시켜놔야 되지. 이거는 뭐 부담 없이 그냥. 이곳에서 팔리는 잔술은 하루에 평균 60잔 정도. 저하고 같은 동년 70대 이상 분들은 한 20분을 와요. 그 젊은 분들은 그 유튜버 보고 궁금해가지고 오더라고요. 앞으로는 식당에서 술을 병째가 아니라 잔에 따라 잔술로 판매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잔술은 술을 가공하는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국세청 해석으로 사실상 잔술이 허용됐지만 이번엔 아예 주류면허법 시행령 자체를 바꾼 겁니다. 그동안 불법이었던 무알코올 음료를 파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고물가 속에 잔술 판매를 반기는 사람도 있지만 잔술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우니까 대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안 마실 수는 없고 식당에는 다 올랐고. 잔술 문화가 소주로까지 확산하긴 힘들 거란 반응도 많습니다. 술 그게 누가 깐지도 모르고 언제 된 건지도 모르고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한 병 차라리 사 먹을 것 같습니다.
욕먹을 것 같아서 못 팔아. 지금 뭐 소주를 한 잔 이렇게 포장돼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그 뚜껑 한번 열면은 거기 안에다 뭘로 쓸지 모르고 막 되게 의심도 많이 할 텐데. 달라진 주류 면허법 시행령은 늦어도 다음 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CCTV로 감시를 당하고 막말에 시달렸다며 구체적인 폭로들이 나오고 있지만 강 씨는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승렬 PD입니다. 시작은 직원들에 대한 갑질 의혹이었습니다. 강형욱 대표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구인구직 사이트에 적은 내용들이 지난 주말 사이 알려진 겁니다. 과도한 감시, 열악한 조건과 권위적 태도 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일상적으로 폭언을 들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숨도 쉬지 마라. 너가 숨 쉬는 게 아깝다. 벌레보다 못하다. 그냥 기어나가라. 그냥 죽어라. 이런 얘기도 맨날 들었죠. 줄 던지는 건 다반사고. 뭐 열받으면 자기 손에 있는 거에 집어던져요. CCTV, 메시지 사찰 의혹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6명인데 CCTV는 9대가 설치돼 있었고 이 가운데 3대는 직원들 모니터를 향해 있었던 겁니다. 대표님, 저희 이거 CCTV가 너무 현관에도 없고 왜 저희 모니터만 보고 있냐. 이거는 위법이다. 이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이사가 정색하면서 어디서 법 얘기를 꺼내냐. 법 얘기하면 내가 너네 다 근무태만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 가족 사이에서도 법 얘기 꺼내는 거 아닌데. 강 대표가 업무용 메신저에서 나눈 6개월치 직원들 간 대화를 들여다봤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대화나 대표에 대한 비하, 모욕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별도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다 봤다고 하고 계속해서 어제 나 그거 밤새 다 읽었다. 저희들은 상상을 하잖아요. 내가 6개월 동안 무슨 얘기를 했지? 직원들은 업무 외 대화를 하지 말라는 동의서까지 작성해야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며 의혹이 실시간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강 씨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현금 6만 원을 내면 100만 원을 주겠다며 이렇게 컬러 프린터로 인쇄한 5만 원권을 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런 위조 지폐, 10대들이 사들여서 숙박업소와 사우나에서 썼는데 윤두혜 기자입니다. 신발장 문을 열었는데 5만 원권 지폐가 보입니다. 그런데 큰 종이 한 장에 여러 매가 붙어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안에 든 건 모두 5만 원권 지폐입니다. 이걸 다 쏟아붓자 얼마인지 세기도 힘들 정도의 돈더미가 생깁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위조 지폐를 만들거나 쓴 일당 18명이 붙잡혔습니다. 5만 원권 6,374매, 3억 1,870만 원어치를 컬러 프린터로 뽑았습니다. 1년 번호도 똑같은 이 많은 돈을 그야말로 찍어낸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 얼굴 안 보고 돈과 마약을 바꿀 때 쓰기 위해서입니다. 또 SNS에서 이 위조 지폐를 진짜 돈 받고 팔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위조 지폐를 찍힌 금액의 6%를 받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돈 6만 원을 건네면 위조한 5만 원권 20장,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위조 지폐를 산 건 10대들이었습니다. 숙박업소와 사우나에서 쓰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그 사이버 도박이라든가 이런 데서 빈 빚을 탕감할 용도로. 경찰은 위조 지폐를 만들어 팔다가 필리핀으로 도망간 총책을 붙잡아 우리나라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싱가포르로 가던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 3분 만에 1800m나 훅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짐칸 문이 열리며 수화물이 우르르 떨어졌고 승객들은 천장으로 튀어올라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70대 승객 한 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는데 당시 상황 백민경 기자입니다. 머리 위 짐칸이 움푹 패여 있고 비행기 부품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서랍이 통째로 끌려나오면서 식사를 준비하는 공간인 갤리도 난장판이 됐습니다. 승무원 얼굴엔 피가 흐릅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영국 런던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로 향하던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 보잉 777-300ER기가 난기류를 만나 방콕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비행기는 심하게 흔들리면서 수직 낙하했는데 항로 추적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3분 만에 1800m 추락한 걸로 나옵니다. And I
ended up hitting my head on the ceiling. My wife did. Some poor people are walking around ended up doing somersaults. 이 사고로 73세 영국 남성 한 명이 심장마비로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다가 공중으로 떠올랐거나 짐칸에서 쏟아진 짐에 부딪힌 승객도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승객 211명과 승무원 18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엔 한국인 탑승객도 한 명 포함돼 있다고 싱가포르 항공은 밝혔습니다. CNN은 위성 자료 분석 결과 미얀마 상공에서 뇌우가 빠른 속도로 발달한 걸로 확인됐다며 이 때문에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인도 북부 지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5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폭염에 저수지마저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물탱크가 인도 뉴델리의 한 마을에 도착하자 주민들이 서둘러 차량 위로 기어올라갑니다. 고무관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이유, 물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타들어가는 더위에 마을 저수지가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이날 뉴델리의 낮 최고 기온이 47.4도. 그야말로 살인적인 폭염인 건데 좀처럼 꺾일 기세를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생방송을 진행하던 한 앵커가 무더위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게 벌써 지난달. 소들도 계속된 폭염 스트레스에 먹을 것을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They are in a very pathetic condition. They can't go out. 문제는 더 덥고 더 강렬한 폭염이 올 여름 내내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결국 기상당국이 최고 단계인 적색 경보를 내렸고 델리 지역의 모든 학교가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기온이 45도 이상 오르면 신체 온도 조절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건강에 매우 위협적입니다. 폭염은 현재 진행 중인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권자 투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박수현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이성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보죠. 네,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우원식 찍었다 커밍아웃.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 후보 선거를 놓고 일주일 정도 가까이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죠. 네. 자, 과연 누가 우원식 의장을 찍었느냐, 뭐 색출하자 이런 식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친명계 3선인 김성환 의원이 내가 찍었다, 이른바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네, 이게 무기명 투표라 사실 누가 누굴 찍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원식 투표한 사람은 수박이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른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비판할 때 나오는 말이죠. 네. 민주당 쪽에서. 자, 그런데 이런 비난이 과연 과도한 것이냐, 그렇다면은 나도 수박이냐, 이런 반박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또 김성환 의원 실제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우원식을 투표한 이유라고 하면서 30년 동안 봐왔지만 우원식 후보는 한 번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과 당의 이익을 훼손한 적이 없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네. 또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번 국회의장 선거 다수 당원의 요구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이른바 소신 발언을 한 건데요. 자, 결국에는 우원식 의장의 당선도 추미애 후보의 당심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참고로 김성환 의원이 누구냐. 지난 공천 과정에서 하위 20%의 비명계가 많은 건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가결했기 때문이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었던 핵심적인 친명 인사입니다. 네. 결국에 같은 친명 안에서도 추미애 의원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 추미애 후보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에 국회의장 후보가 되지 못한 추미애 당선자도 입장을 내놨다죠? 그렇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네. 딱 살아보니까 성질대로 다 안 되더라고요. 욱하는 마음도 있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기도 하고요. 나 없이 한번 잘 살아봐,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그러니까 떠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당 일각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느 선거든지 패배하면은 뭐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보통 투표한 사람 탓을 하진 않는데, 자,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왜 나를 찍지 않았느냐라고 의원 탓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과반, 50% 이상의 투표로 우원식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홈커밍 데이. 자, 오늘이었습니다. 경찰청에서 경찰 출신으로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총 10명인데요. 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을 빼고 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래서 뭐 선배님들 환영합니다라고 해서 윤희근 청장을 비롯해서 고위급 간부들이 이렇게 로비에서 제복을 입고 도열해서 그 당선자들을 기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뭐 경찰 선후배들이 이렇게 다 모인 자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런 행사,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네. 보니까는 정치 중립에 앞장서야 될 경찰이 정치 중립을 좀 어기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경찰이 어떤 정치 권력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번 경찰은 영원한 경찰입니다라고 방명록을 썼는데 네. 여당의 실세죠. 지도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찰에 대한 지지 방명록을 쓰는 것도 뭐 적절해 보이느냐. 예컨대 검찰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가 한 번 검찰은 영원한 검찰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비판이 나올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죠. 네, 한 번 경찰은 영원한 경찰.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범죄도시 4편이 다음 달 상하이 국제영화제에 초청돼 중국 관객들 앞에 선을 보입니다. 우리 영화가 한한령에 막혀 중국 개봉을 못하는 상황에서 초청장을 받은 만큼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가 책임지고 다 잡는다고. 마동석의 시원한 주먹이 중국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단순한 권선징악의 이야기 속에 호쾌한 액션과 유쾌한 웃음이 담겨있는 범죄도시 4는 다음 달 상하이 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장르 영화를 소개하는 미드나이트 판타지 부분에 소개되는 겁니다. 이 영화제에 우리 영화가 초청된 건 6년 전 곤지암 이후 처음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2016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합의 이후 중국 내 한한령으로 한국 영화의 중국 상영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영화의 중국 내 개봉은 2017년 오 문희 이후 막혔습니다. 좀 불편한 건 외교적인 그 국가 관계를 넘어서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통해서 어필을 했다. 그나마 올해 들어 중국 내 영화제를 통해서나마 우리 영화가 중국 관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영화 파묘가 베이징 영화제에 초청됐습니다. 5차례 상영됐는데 모두 매진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한한령에 대한 변화의 기조인지 이딴 우리 영화의 중국 영화제 초청 의미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부처의 손처럼 생겼다는 식물 부처소는 한약 재료로 쓰는 건 가능하지만 식품처럼 섭취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런 약초들을 건강에 좋다며 식용으로 판매해온 온라인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부처손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부처손. 온라인 쇼핑몰 여러 곳에서 판매하고 있었는데 담금주로 해먹었다거나 차로 달여먹었다는 후기가 눈에 띕니다. 아예 허브차 카테고리에서 판매하거나 전통차로 표기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손은 식용이 불가합니다. 현행법상 한약 재료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약재들을 식용으로 복용할 경우에는 그 함량에 따라서 어떤 약화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요. 식약처는 이렇게 부처손과 상기생, 시옷뿌리, 향부자 등 식용이 불가한 농산물과 임산물을 불법으로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18곳을 적발했습니다. 차나 술로 먹기를 권장하고 또 이를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광고한 곳들입니다. 그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 식품 공전에 식품 원료로 등재되지 않은 농임산물이기 때문이에요. 식약처는 약재 시장에서 부처손이나 상기생 등을 식품으로 먹을 수 있다고 유인하는 일부 상인에 대해 현장 지도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6년 넘게 멈춰있던 세종보의 재가동 문제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겠다며 지난 정부의 해체 결정을 뒤집고 재가동을 결정했는데 환경단체들은 생태계가 다시 파괴될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송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인 2017년
세종보 가동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수문도 모두 열어놨습니다. 물이 흐르자 사라졌던 물고기들이 돌아오며 생태계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보를 아예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보트를 타고 직접 돌아봤습니다. 턱에 6가닥 수염이 있는 천연기념물 미호종개가 보입니다. 모래가 있는 맑은 물에만 사는 멸종 위기종 흰 수마자도 보입니다. 4대강 사업을 인해서 거의 다 사라진 적이 있었었죠. 그러다 보개방 이후에 다시 돌아왔었고요. 생태계가 복원되면서 상위 포식자인 천연기념물 수달도 터를 잡았습니다. 발가락이 5개고 그다음에 물갈퀴 끝에 이제 약간 뾰족한 물갈퀴가 있고요. 그래서 얘네가 여기서 먹이 활동하고 들어가던. JTBC가 4박 5일간 설치한 관찰 카메라에는 멸종 위기종인 삭과 오소리가 활동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그 삭도 마찬가지고 또 수달도 마찬가지고. 수달은 수질보다도 이 수생태계가 건강해야.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다시 보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세종보 근처에 있는 합강입니다. 금강과 미호강이 만나는 곳이고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한 물고기들과 새들, 또 수달까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엔 세종보 재가동 문제를 두고 여러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력 발전으로 전력을 만들 수 있고 가뭄과 홍수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세종시는 수상 레저 공간을 만들어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반발합니다. 이 회복된 사실은 이 수생태 자연 환경을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기후위기 대비라든지 생물 다양성 문제에 있어서도 큰 타격이 될 거다. 천막 농성도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세종보 근처의 한 다리 밑인데요. 보호 재가동을 막기 위해서 여러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서 24시간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지만 환경단체는 어린 개체들은 모두 떼죽음을 당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환경에 또 주민들에게 무엇이 좋은 정책인지가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4대강 보호 정책은 정권에 따라서 계속 달라졌습니다. 판단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이곳에 다시 터를 잡은 수달과 소중한 우리 물고기들만 다시 보금자리를 잃을 처지가 됐습니다. 밀착카메라 송우경입니다. 포수 마스크를 쓴 뒤 공격력이 더 살아났습니다. KT 강백호 선수 얘긴데요. 지명 타자를 포수로 전환해보는 시도. 올 시즌 프로야구에선 그게 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실험을 시작한 이유 홍지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8회 말 포수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 슬라이딩 캐치를 보여준 KT의 강백호. 아예 포수로 선발 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비가 불안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블로킹도 잘하고 파울플라이를 뒤로 넘어지면서 잡아냈습니다. 도루를 발빠른 송구로 끊기까지 했습니다. 고교야구 때 포수를 하기는 했지만 프로 데뷔 7년 만에 다시 포수를 한다는 것 위험한 모험이라 생각했지만 빠르게 녹아들었습니다. LG의 김범석도 최근 포수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19년차 선배 투수 김진성을 리드해 땅볼을 유도하고 병살을 만들며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완전한 포수 전향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최종 판단했지만 신선한 전환으로 여겨졌습니다. 지명 타자를 뛰는 선수를 포수로 내세우는 실험은 자동 볼판정 시스템, 이른바 로봇 심판이 도입되면서 적극적으로 모색됐습니다. 폭으로 스트라이크 판정을 만드는 포수의 프레이밍 능력의 중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포수 마스크를 쓰게 된 선수 본인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냅니다. 수비에 참여하면서 경기 흐름과 리듬을 살릴 수 있습니다. 포수로 상대 타자의 움직임을 읽어내 볼 배합을 해보면서 타석에 섰을 때 투수와 수싸움을 어떻게 해야 할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백호의 이번 시즌 타율은 3월까지 2할 6푼에 그쳤으나 포수로 전향한 4월에는 3할대로 뛰었고 지금은 홈런과 안타, 타점에서 모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후반 추가 시간, 페널티 아크 정면으로 공이 흘러들어옵니다. 충남 아산의 황기욱 선수가 이를 잡아서 왼발로 강하게 때리는데요. 이 한 방에 수원 삼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2부 리그로 강등돼 충격에 젖었었는데 이곳에서도 4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2부 리그에서 무패 우승을 하며 승격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었는데 현재 5위까지 추락하고 말았는데요.
팬들도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버스를 막고선 염기훈 감독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때마다 관중석을 메우는 수원 삼성의 팬들. 이 열망을 언제쯤 채워줄 수 있을까요? 이제 한낮엔 반소매 차림이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도심 곳곳에는 여름철에 자주 보이는 아지랑이도 피어났는데요.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 26도, 대구는 무려 31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당분간 25도를 웃도는 낮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야겠는데요.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오존 농도도 짙겠습니다. 출근길 서쪽 지역은 자욱한 안개로 인해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겠는데요. 다만 제주 산지의 대기는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청주와 대구가 17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전 29도, 창원 30도, 강릉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에는 강원 영서와 경북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